사업주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남부 독일 뮌헨의 북서쪽에 있는 다하우 집단 수용소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원제는 신부 바라크 25487이라는 제목인데요. 25487이라는 숫자는 당시 수용소에 수감된 신부의 수용소 번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크레머 신부는 실제 당시 수용소에 감금되어 수용소 생활을 했던 베른하드라고 하는 신부로서 그분의 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베른하드 신부는 프랑스에서 독일 나치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논문을 썼다가 나치에 의해 체포되었고 다하우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독일군은 다하우 수용소 수감자들의 길을 꺾기 위하여 물 공급을 중단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면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크레머 신부는 수용소의 오래된 낡은 수도관에서 나오는 녹슨 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목을 축입니다. 수도관이 낡으면 그곳을 통과하는 물은 당연히 낡은 관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통로가 낡으면 복음도 그 낡은 수도관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시대 복음의 통로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에 나오는 낡은 수도관 같은 삶을 살면서 녹물을 뚝뚝 흘리고 다닌다면 그 물을 누가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는 삶이 다하우 수용소와 같은 현실이라면 녹물이라도 감사하며 목을 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낡고 병들지 않도록 영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수도관을 통하여 맑고 신선한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크레머 신부가 갇혀있던 다하우 수용소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오셨으며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복음의 수도관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복음으로 오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오직 섬김과 헌신으로만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수도관을 채워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머슴의 출신이나 성장한 배경 같은 것 그가 왜 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나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종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공식적으로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오늘날 많은 직업군 중에서 공무원이 공식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업이신 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국가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봉사라는 한자의 뜻은 받들 봉자의 섬길 사자입니다. 종의 일은 받들고 섬기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에 관심이 많았고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로마인들은 행동하여 결과를 내는 일에 집착하였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의 이와 같은 관심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님 통치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을 뜻하는데
인간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로서 마가는 이 말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 자체가 요한겔리온이며 복음의 창조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정도라면 그는 아마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마가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도 스스로가 밝혔듯이 예수님의 신들매 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에 큰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물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라는 형체를 입고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은 곧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때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와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초이며 원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 유대인 이외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복음의 구약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구속자이자 메시아이신 그러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종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이시며 근거를 만드는 유일무이한 종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특별한 도입 부분이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이러한 기록 방법은 로마인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긴 것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고 싶었고 이러한 그의 신앙 고백은 로마인들의 성향과 맞아떨어져 특별한 조건이나 위상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종으로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또한 과감하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분노하고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염려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신은 거룩한 존재여야 하며 더러운 물질 세계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글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당시 로마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크게 오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황제나 뛰어난 예술가, 영웅을 신의 아들로 부르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들 영웅들 가운데 한 명쯤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해왔듯이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갈릴리란 가브나움, 고라신, 벳세다, 가나, 나사렛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군주들에게 가치가 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점령된 시기를 거쳐 헤롯 왕가의 봉토가 되기까지 이 갈릴리 땅은 어둡고 지리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로서 갈릴리를 택하신 이후부터는 이 지역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었던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곳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선포한 것도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이곳 갈릴리 바다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곳도 바로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내린 곳도 바로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타 지역보다 정치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나을 것이 없었던 갈릴리 지역부터 사역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둡고 우울했던 이 땅에 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들고 힘들고 어둡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으며, 갈릴리라는 지명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주는 복음적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야 하지만 그 영광과 존귀는 오직 주님 몫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들매 끈을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도록 항상 애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갈릴리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의 인정을 받은 참되고 유일한 종이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계시의 직접적인 소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실종되었지만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바트콜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소리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소리의 울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랍비들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내적인 울림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었던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역시 예수님 개인적인 내면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장 1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소리는 단순한 내적 자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소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하나님 음성의 메아리나 바트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하나님 음성의 메아리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난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되고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명확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되어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직, 즉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만왕의 왕이신 아들 개념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말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창세기 등 구약적인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세례 때 나타난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 본질을 지니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신적 본질이 벗어져 자연인으로서 죽음을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던 때에 인준되고 인정되었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 순환주간 첫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내 유일한 아들 혹은 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이라는 의미는 독생자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나보다 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괜히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실없이 미소 짓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일 때 기쁘고 행복한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특별하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까닭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됨을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백성을 구원하실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승리의 종이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주춤거리거나 스승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급박하게 부르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 가는 사람을 보면서 천천히 여유를 부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쫓아가서 머리카락이라도 붙잡고 끌어올려야 합니다. 본절은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장면인데 급박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었다 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종종 공관복음에서 추방하다 내쫓다 라는 용어로 자주 쓰이는 과격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갔다는 말이지 억지로 내몰리듯 쫓겨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이 구절에서 내어놓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성령 하나님은 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난의 길, 시험당하는 길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는 요한이 거주하던 지리적인 장소의 광야가 아닙니다. 본절의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 타인과 완전히 결별된 곳입니다. 이사야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아멘. 광야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며 짐승과 귀신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저주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본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할 때 곧 즉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말인데 성령 세례와 시험 사건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의식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신 것과 그 즉시로 시험을 받았음을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러나 마가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에크발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다, 몰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며 생생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광야로 내몰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이끄심에 예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로 호응을 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앞으로 있게 될 40일 금식 기도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광야로 몰아내었다 라고 할 때 광야로는 광야 안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뜻은 안쪽으로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가 광야 안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시켜버리고 고립시켜버렸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내던져져서 그로 하여금 외롭게 시련을 견디며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영적인 강화를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사단과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라는 사실은 실족케 하는 유혹을 받으셨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을 더욱 성숙히 하신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내적인 유혹을 강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와 들짐승 등 외적인 유혹을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시험과 유혹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까닭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약자들의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본절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땅의 숫자로 여기던 4와 하늘의 숫자인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준비할 때 항상 사용하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기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40주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는 엘리야는 광야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한 후에 두 돌판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궁극적인 승리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사명은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경에는 천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종을 들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줄이신 육적 양식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영적인 존재로 신구약 성경은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시험과 연단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연단이라고 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예수님은 유혹의 떡 대신에 천사가 공급하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들의 보필을 받았습니다. 헛된 영광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셨으며 그 또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하고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연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과 연단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비천하고 조롱받는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을 다룸으로써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던 지역인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마가는 이런 예수님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출신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물이 풍족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주님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적인 조건을 구비하지는 못했어도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의 자세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려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즉시 가족과 생업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역시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따를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약 관화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종의 사역입니다. 아멘.